각자 옆구리에 사다리를 하나씩 들고 복숭아 밭으로 온 새이장. 이번에 할 작업은 무엇인고? 아이고 덥다. 아유. 아유. 아, 해도 쨍쨍한데 쉬자. 한숨 자고 시작할까요? 아, 잠들 뻔했네. 원래 복숭아 나무 밑에서 자는 게. 아, 도원 아닌가? 도원. 무슨 복숭아가 있나요? 여기. 이거는 그 천도 복숭아. 천도 복숭아. 우리 털이 없는 복숭아죠. 그렇죠. 천도 복숭아. 그래 딱딱 잘라 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고 껍질 굳이 안 까도 되고. 이거 옛날에 먹는. 손오공이 먹은 거 이거? 아, 손오공이 천도 복숭아 먹었나요? 아니, 천도 복숭아는 내 거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이 뭔가요? 적과입니다. 적과가 뭐죠? 적과는 과실을 개수를 좀 자른다. 자른다. 예, 아~ 과실이 보면 많이 달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중에 좀 실한 것들 좀 한 두세 개 남겨두고 네. 나머지는 다 따내는 겁니다. 왜 따내는 거죠, 그거? 우리 채소도 네. 솎아내듯이 네. 과일도 솎아내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여기 갑자기 왜 복숭아 농사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 동네. 예. 네. 동네 원래 이제 어르신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네. 어르신이 요 또 전치 작업하다가 또 다리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다리에 다치셔가 올해 농사를 못 짓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농사지을 사람 없나 하여 우리가 이제 열심히 농사하고 있으니까 올해 복숭아 농사만 해볼래 걔가 덥석 물었죠. 네, 그러니까 주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수 농사는 안 해봤지만 어떻게 뭐 보면 뭐 저희한테도 시험이네요. 시험이고 도전이죠. 도전이죠. 그러니까 과수가 네. 우리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안 해보면 몰라. 그렇죠. 해보고 해보고 맞다 싶으면 쭉 가는 거고 네. 아니면 아이고 현재까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현재까지. 아, 아니에요. 현재 맞는 게 뭐예요? 본인은 맞는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 맞는 것 같아요. 저 과수농사 재밌네요. 아, 재밌다. 예. 아, 좋습니다. 과수농사 좋습니다. 아, 언제 할 거예요? 뭐가 맞아요? 목이 아파 죽겠어. 아, 목 아프죠, 이거. 좀 어깨가 좀 아프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잘하는 게 진짜 확 보이더라고요. 아, 과수가 확실히. 예. 그런 게 보인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적과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적과 작업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지금 말을 해줄 방법을 알려줘야지, 지금. 뭐, 현장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현장에 가서. 예. 네. 그 여기서 알려주면 안 돼? 현장에 가서. 우문현다. 아, 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거. 어. 한 문도. 아, 나 과수 안 맞아. 뭐 맞아야 돼? 안 맞아. 오늘도 티키타카 세이장의 작업이 기대되는데. 가지마다 주렁주렁 천도 복숭아가 참 많이도 달렸구만. 여기 이제 적과 해야 되는 나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적과 어떻게 하나요? 요 보면 요런데 대목에 달린 거는 하나도 못 먹고요. 네. 요 좀 크잖아요. 요도 달린 거 못 먹고. 아. 요 얇은 요 올해 나온 가지에 요 달린 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요 나온 거라도 그냥 따가 먹으면 되잖아. 예, 근데 요거는 달려봤자 나중에 떨어진다 하더라. 이 대목의 건 빨리 떨어진대. 그리고 요도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위로도 이제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열매가 이제 거꾸로 달려 있는 거는 나중에 굵어지면 어차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는 어차피 떨어질 거 미리 뗍니다. 아깝다. 드시는 거. 이렇게 위에 따고요. 너무 아까운데 이거. 그 다음에 밑에는 보면 밑에도 조그만 거 달려 있고 조그만 거 달려 있고 조그만 거 달려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쭉정이도 다 떼야 돼요. 다 떼고 여기서 한 가지가 요 정도 길이가 되면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 열매를 달아요. 근데 열매 다는 간격이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나중에 이게 주먹만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주먹만큼 유지해서 열매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큰 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 있죠? 요거랑 요거 있는데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딱 달아가잖아. 아니 요 쪼매는 게 그러면은 더 큰다고 또? 요게 요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쭉정일지 아니면 클지. 아... 그래서 요거는 2차 소금 할 때 상한 보고 또 따주던지 아니면 크면 놔두던지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 가지에 하나, 둘 요게 우리가 앞으로 먹을 복숭아죠. 아. 그리고 이런데 복숭아 솎아낼 때 이런 상처 많은 거 있죠? 네. 이건 어차피 나중에 되면 여기 다 썼거든요. 아. 이런 거는 미리 솎아내는 게 좋죠. 가차 없이. 네. 더 좋은 품질의 천도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선 적과 작업은 필수인데요. 나무 위를 보면서 과실을 솎아줘야 해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요. 거기다 가지에 남기는 과실보다 떼는 열매가 더 많으니 아이고 아까워라. 아깝긴 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키우면 그래도 과실이 되는데 이 상품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는 거죠. 원래 가수농사가 이제 처음이잖아. 네. 뭔가 좀 뭐 전환점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조금 농사 지으면서 좀 이제 마음가짐이 좀 남다르겠어요. 올해는 맨날 그 채소 농사만 하다가 채소 농사는 거의 1년 단위로 계속 새롭게 하는데 이 과수는 소위 말해서 장기적으로 이 나무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을 기르는 게 약 그 매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돈도 좀 된다 하더라고요. 채소보다는 과수 농사가 아무래도 수익이 좀 높죠. 올해는 아무래도 수익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잘 길러보려고. 모범생 유 이장도 배운 대로 열심히 복숭아 젓과 작업 중인데요. 처음 하는 과수 농사라 아직은 서툴지만 그래도 손길마다 정성을 채웠으니 이제 곧 새 이장 내 복숭아도 씨알이 굵어지겠지요.